고통스러운 순간의 연속이 역설적으로 누군가의 진심과 사랑을 떠올리게 만드는 때가 있다.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면 고통이 있다고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 고통 속에서도 삶은 이어진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어쩌면 고통 안에서도 소중한 사람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 숨어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암보다도 더 두려운 병이 있다면 그건 치매일 겁니다. 예전에 망령스럽다, 노망이 났다고 했던 게 바로 이 치매 환자를 두고 한 말들인데요. 밖에 못 나가게 방문을 잠가 놓으면 벽에다 똥칠을 해놓기도 해서 늙으면 죽어야지란 말도 나오게 된 거죠. 예나 지금이나 이 치매 얘기를 좀 할라치면 모두들 외면합니다. 치매 환자 가족들은 이미 고생을 해봤기에 시쳇말로 느낌 아니까 더 이상 듣고 싶지가 않은 거고요. 아직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에겐 전혀 공감하기 어려운 남 얘기 같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최근 10년 새 4배가 증가했고 65세 이상은 10%가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2,000명의 치매 환자를 돌봐온 정신과 의사가 전하는 이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펴낸 사라지고 있지만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소개하고자 한 이유 중에는 저의 아버지도 치매와 파킨슨병으로 고생하시다 지난 8월에 돌아가셔서 이 책에 소개된 상황들과 저자가 표현한 문장들에 많은 공감을 하기도 했고 또 주변을 둘러보면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군요. 그래서 치매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장기준 교수가 이 책을 쓴 이유에 대해 서두에 소개한 글이 있는데요. 진지하면서도 가슴에 와닿는 구절들이 많이 있네요. 본문의 글을 소개하기에 앞서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인간이라면 보편적으로 갖는 두려움이 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우리는 존재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필연적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사후세계나 신, 영혼이라는 초월적 존재나 내가 이 세상에 남길 의미를 필사적으로 찾고 그 영속성을 만들어내려 한다. 치매가 몰고 오는 두려움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그들이 보이는 증상 안에 잠재된 두려움의 핵심도 존재하고 있지만 어느새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돼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그렇기에 내 진료실에서 그들은 내가 아직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수 있음을 필사적으로 증명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움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들은 치매라는 고통을 아는 채 우리 곁에서 숨쉬며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두려움을 내려놓고 조금만 눈을 돌린다면 치매로 인해 인간다운 모습을 잃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부단히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그들을 볼 수 있다. 나는 이 책에서 환자들이 만들어낸 세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의 이해되지 않는 행동과 오해가 다시 우리 세계 안으로 연결되었으면 한다. 물론 내가 보고 들은 것만으로 그들이 만들어낸 세계와 그 마음을 온전히 이해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하지만 그 시도가 하나의 작은 퍼즐 조각이 되어 또 다른 조각들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면 언젠가는 그들의 마음을 우리 세계 안에 품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분들은 죽음을 앞둔 낯선 존재가 아닌 우리처럼 울고 웃고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다. 그들의 이야기가 남이 아닌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 과정이 치매 환자가 어떻게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아닌 어떻게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럼 본문의 글을 통해 이 침에 대한 이해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볼까요? 엄마의 첫 번째 핸드폰. 나쁜 침의 증상으로 병동을 들썩이게 하는 어르신들은 치료팀 회의에서 자주 언급되다 보니 주치의도 빨리 얼굴을 익힌다. 반면 말없이 조용히 지내는 어르신들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적다 보니 그분들을 알아가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도 한다. 치매로 인한 초조 증상으로 병동에 입원한 할머니는 후자에 속했는데 본디 성격이 조용한 분 같았다. 초조한 증상이 가라앉으니 말수가 적었고 치료진에게 부탁할 때도 항상 조심스러워했다. 그러다 보니 주치의로서 할머니에 대해 알지 못하는 부분도 많았는데 자녀들과 면담 중 할머니의 핸드폰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됐다. 이야기를 들으며 어느새 나 또한 자녀의 마음으로 할머니를 보게 되었다. 할머니의 자녀들은 엄마가 핸드폰을 갖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못했다고 한다. 집에 전화를 걸면 통화음이 세 번도 채 울리기 전에 항상 여보세요 하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는 집에 있는 구식 전화기처럼 그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다. 핸드폰으로 세상 소식을 듣거나 물건을 계산하고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등 못하는 것이 없는 세상인데 엄마의 시간만 멈춰 있었다. 치매를 앓기 전 엄마는 일과가 뻔한 사람이었다. 멀리 나가봤자 마트나 시장이 전부였다. 혼자 운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주 만나는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엄마는 뿌리 내린 고목처럼 그 자리에 머물며 조용히 가족들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리고 엄마가 치매로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야 자식들은 엄마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엄마가 치매로 입원한 후 자식들은 핸드폰을 하나 마련해 드리기로 했다. 병원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는 건 엄마가 불편해했다. 평생 남에게 폐를 끼치는 걸 싫어하는 엄마는 전화를 바꿔주는 간호사에게 지나칠 정도로 미안해했다고 한다. 자식들은 엄마가 병동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지만 막연히 잘 지내고 있으리라 믿을 뿐 수시로 연락할 수 없어 답답했다. 그런데 자식들이 간과한 게 있었다. 자식들이 그동안 익숙하게 여기고 살았던 것들이 엄마에게는 그렇지 못했다. 새로 사들인 핸드폰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쓰고 조작도 간편하다는 추천에 자식들이 고심해서 고른 것이었다. 하지만 엄마에게는 도무지 어려운 물건이었다. 자식들 순서대로 연락처를 저장해놓고 단축번호로 연결해 바로 통화할 수 있도록 해놨지만 엄마는 핸드폰 번호키를 누른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것 같았다. 자식들이 아무리 가르쳐드려도 엄마는 도통 핸드폰을 쓰지 못했다. 의사는 이를 운동이나 감각장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익숙하고 의도적인 행동을 실행하기 어려워하는 증상인 치매의 실행증이라는 의학용어로 설명했지만 자식들에게 와닿지 않았다. 꼭 치매 때문이 아니라 엄마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인 것 같았다. 어수룩하고 새로운 것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자식들도 잘 모르는 게 있었다. 자식들에게는 엄마의 핸드폰이 무용지물이었을 망정 엄마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전화하고 번호키를 누르거나 충전하는 건 어려웠을지 모른다. 그러나 핸드폰을 열면 배경화면에는 자식들, 손주, 손녀와 함께 찍은 사진이 깔려 있었다. 엄마가 제일 좋아한 건 자식들이 핸드폰 고리에 달아준 액세서리 사진이었다. 핸드폰 고리에는 자식들의 어린 시절 사진이 있었다. 엄마에게 핸드폰은 작은 사진첩이었다. 삶에 답이 있고 그 답을 마치지 못했다고 해서 잘못된 인생이 되거나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다. 이 또한 그대로 가면 된다. 처음 생각과 다를지라도 앞으로 나가다 보면 어느새 그게 또 길이 된다. 연락할 수 없어 무용지물이 된 핸드폰이 엄마에게 소중한 추억을 담은 사진첩이 된 것처럼 말이다. 엄마도 마찬가지다. 엄마가 치매에 걸려 과거의 모습과 달라졌다 하여 그게 다른 사람이 된 건 아니다. 아직 자식을 그리워하고 추억하는 엄마다. 통화로 목소리를 들을 순 없지만 엄마는 핸드폰 옆 열쇠고리 사진으로 자식들과 연결되어 있다. 엄마는 자식들과 마음으로 통화하고 있다. 며느리가 돈을 훔쳐갔다. 어느 날 며느리가 돈을 훔쳐갔다고 주장하는 치매 환자가 방문했다. 할머니는 씩씩거렸고 아들은 그 옆에서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할머니는 아들이 용돈으로 쓰라고 건네준 돈을 몇 번 잃어버리더니 언젠가부터 며느리가 훔쳐갔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부터는 돈을 찾는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몰래 돈을 훔쳐가는 며느리를 괘씸해하며 분노했다. 물건이나 돈이 없어지면 물건 둔 곳을 착각한 것은 아닌지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치매 노인은 실제 물건이 없어졌건 아니건 간에 누군가 자신의 물건을 훔쳐갔다고 믿으며 초조해 하는데 이를 도둑망상이라 부른다. 도둑망상은 치매 노인에게 나타나는 망상 중 가장 흔하며 치매 초기에도 잘 나타나기에 이로 인해 치매 검사를 받으러 오는 사람도 많다. 도둑망상은 누군가 자기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다는 피해 망상으로 번지기도 하고 가족이나 요양보호사처럼 옆에서 같이 지내는 사람들을 의심하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한다. 치매를 앓으면 기억력이 떨어지니 돈이나 통장, 물건을 쉽게 잃어버린다. 그런데 왜 물건을 잃어버렸다가 아니라 누군가 훔쳐갔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일까? 물론 뇌의 복잡하고 오묘한 작용을 우리가 전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우리 마음이 위협을 느낄 때 쓰는 방어 기제를 이해한다면 치매 노인의 도둑망상을 조금은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부정이라는 방식이다. 부정은 고통스럽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을 현실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고통과 불안을 견뎌내는 방어 기제다. 불안한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마음은 누구나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치매 노인이 경험하는 불안과 고통은 일반인이 느끼는 정도와 차이가 크다. 그들의 불안은 죽음을 앞둔 사람의 그것에 견줄만하다. 스위스 출신 정신의학자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는 암선고를 받았거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의 심적 반응을 관찰하며 이를 5단계로 나눠 설명했는데 여기서도 인간이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은 현실 부정이었다. 부정은 암 환자나 시한부 환자가 본인은 문제가 없다며 병원 치료를 거부할 만큼 강력하게 작용한다. 치매 노인의 현실 부정 또한 스트레스로 현실을 회피하는 정도가 아닌 자신이 사라지는 상실에 대한 무의식적 불안과 슬픔에 강한 반응일 것으로 생각한다. 치매 노인에게 부정의 방어 기제는 흔하게 나타난다. 노인 우울증과 같은 가성 치매와 치매를 구분하는 유용한 방법 중 하나는 나는 모릅니다 반응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우울증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진 노인들은 자신의 기억이 예전 같지 않다며 걱정하는 반면 정말 치매가 진행되고 있는 노인은 그런 우려를 호소하지 않는다.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는 무관심한 표정으로 질문하는 사람을 당황하게 만드는데 이들 마음에 현실 부정이라는 방어 기제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치매는 나를 이루었던 것들을 점점 잃어가는 병이다.
상실은 단순히 기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닐 것이다. 능력, 선택, 자유, 희망, 남들에게 받았던 존경 등 삶을 이뤘던 중요한 가치의 상실도 파도처럼 밀려온다. 자신이 변해가고 있다는 현실을 부정하지만 그 불안을 누르면 누를수록 거기서 유래한 두려움과 슬픔은 더욱 강렬해진다. 인지심리학자 에런 백은 불안과 슬픔을 초래하는 정서적 구조는 위험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인지적 신호를 강화하며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잃었다는 자각이 점점 강화되는 것. 그것이 도둑망상의 출발점인지 모른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돈이나 통장일 수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쌀이 될 수도 있다. 실제 물건이 없어지지 않았음을 가족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가치 있는 것을 잃었다는 두려움은 가라앉지 않는다. 이는 물건이 없어졌다는 사실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상실의 불안과 슬픔이라는 감정에서 유래한 믿음이기 때문이다. 치매 환자가 현실을 부정하는 상황에서 그들 마음은 스스로 납득할 만한 또 다른 설명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렇게 감정으로부터 만들어진 자각은 자신이 기억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훔쳐갔다는 믿음으로 완성된다. 이 믿음 안에서 그들은 더 상처받을 이유가 없을 뿐더러 마음속에 꿈틀대는 분노와 불안, 슬픔을 스스로 납득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도둑망상을 심리적인 문제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 근본적으로는 치매로 인해 뇌의 인지 능력이 떨어져 현실을 해석하는 능력을 상실했기에 나타나는 증상이다. 치매 노인의 시력이 떨어지거나 냄새를 못 맡거나 청력이 떨어지면 도둑망상은 더 잘 생긴다. 현실과 과거를 혼동하는 경우에 도둑망상이 생기기도 한다. 현재 존재하지 않는 과거에 자신이 중요하게 여겼던 물건들을 찾아다니며 그것이 없어졌다고 믿는다. 현재 자기가 있는 공간을 혼동하는 때도 있다.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노인이 집에 대한 강한 향수가 있는 경우 자기가 요양원이 아닌 집에 있다고 착각하며 집에 있는 물건을 요양원에서 찾아 헤매는 경우도 있다. 치매 노인이 물건이나 돈이 없어졌다거나 누군가 일을 훔쳐갔다고 불안해할 때 주위 사람들은 먼저 사라진 물건이나 돈에 관심을 보인다. 물건을 찾아주면 해결이 되겠지. 다음부터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게 잘 보이는 곳에 두도록 해야지 하고 말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도둑망상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훔쳐갔다고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이다. 치매 노인은 누군가 물건을 훔쳐간 상황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반응에도 유난히 신경을 곤두세운다. 주위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말이다. 아무리 부정해도 어렴풋이 느껴온 뭔지 모를 자기 내면의 두려운 변화가 지금 상황을 불러온 것이 아님을 확인받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이 만든 상황과 세계는 금가지 않고 더욱 완벽해질 수 있다. 망상이 주증상인 조현병에서는 도둑망상이 흔치 않은데 유독 치매에서 흔한 이유도 환자의 인식이 많이 손상되지 않은 치매 초기에 오히려 도둑망상이 잘 나타나는 이유도 어쩌면 그들도 처음 겪는 자신과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그들이 도둑맞은 건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 안에 깃든 그동안 익숙했던 자신만의 평범한 세상이 아니었을까? 희망은 시시포스의 걸음에 있다. 오랜 기간 치매 환자를 돌봐온 환자의 배우자가 혼자 여행을 갔다 오기로 결심했다. 결심 후 실제 여행을 다녀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렸다. 두어 달 동안 의사인 나에게 정말 환자를 두고 여행을 다녀와도 되는지, 정말 가도 되는지 몇 번을 물었는지 모른다.
크게 문제 없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나는 거듭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녀에게 이번 여행은 일상을 벗어나 잠시 휴식을 취하고 돌아오는 그런 보통의 여행과는 의미가 달랐다. 그녀는 자신이 극도의 한계에 내몰렸음을 직감한 것이다. 그렇게 이는 선택이 아니었다. 꼭 가야만 하는 여행이었다. 여행을 다녀온 환자의 배우자는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다.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걱정하던 일은 없었어요. 정말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밝은 표정은 이내 울먹임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무엇이 그 마음을 뜨겁게 하고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는지, 지금까지 그녀가 짊어온 삶의 무게에 대해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을 것 같았다.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진 않습니다. 나 말고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보통 하는 말이다. 환자 가족들이 짊어져야 하는 짐은 절대 작지 않다. 진료를 본 뒤 치매 환자가 먼저 진료실 밖으로 나가면 잔잔했던 공기가 갑자기 바뀐다. 그제야 가족들은 목까지 차올랐던 숨을 턱 뱉어낸다. 그리고 한 달 동안 환자를 돌보면서 느꼈던 고통과 불안, 분노를 쏟아낸다.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답답함을 쏟아낸다. 나쁜 치매 증상 몇 가지를 조절하고 있다고 해서 가족들의 돌봄이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건 아니다. 계속 옆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은 자신을 위한 어떤 선택도 하지 못하게 만든다. 돌봄을 통해 그들이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단순히 피를 나눴다고, 같이 살아왔다고 해서 그 고통을 짊어져야 하는 걸까? 주변에서는 숭고함이나 인간다움이라는 의미로 그들의 돌봄을 이야기하지만, 그런 시각은 오히려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게 하고 또 다른 고통을 더할 뿐이다. 잠시 돌봄을 내려놓는 선택조차 할 수 없도록 보호자가 자신을 얽맨 안타까운 상황을 수없이 봐왔다. 어느 순간부터 나 또한 무거운 짐을 진 환자 가족들에게 위로다운 말 한마디 꺼내기가 어려웠다. 그런 나의 마음에 틈이 생긴 건 치매 할아버지의 딸이 홀로 찾아왔을 때였다. 한동안 얼굴을 못 봤지만 기억이 났다. 병원에 올 때마다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진료를 기다리던 딸이었다. 진료실에 들어올 때면 딸은 아버지의 느린 걸음에 발맞춰 천천히 걸음을 뗐다. 할아버지는 치매 진료뿐만 아니라 심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아야 했다. 안타깝게도 주위에 치매와 투석을 동시에 돌봐주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없었기에 결국 그 부담은 오롯이 딸의 몫이었다. 투석 후 축 처진 아버지에 대한 연민과 밤이 되면 선망으로 폭언을 퍼붓는 아버지로 인해 딸은 밤마다 귀를 막고 눈물을 흘렸다. 밤에만 나타났던 선망이 낮에도 나타나면서 나중에는 투석조차 받기 어려워졌다. 투석이 어려워지자 담당 내과 의사는 치매 담당 의에게 더 높은 용량의 진정제를 받아오라고 했다. 그러나 잘 걷지도 못하는 할아버지에게 진정제 용량을 높이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딸과 할아버지는 더 전문적인 도움이 절실했고, 그렇게 우리의 치료 과정은 마무리되었다. 마지막 기억은 나에게도 안타까움과 미안함으로 남았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딸 혼자 찾아온 것이다. 이런저런 안부를 묻는 중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치매를 돌본 것도 힘들었지만 마지막에는 정말 괴로웠어요. 나도 선생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너무 힘들어. 아버지가 죽어버렸으면 하고 밤마다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시작되면 그냥 내 앞에 던져진 일을 반복했어요. 아버지를 돌보고 병원에 가는 일을 하고 또 하고 모든 게 끝나고 나면 내 삶이 달라질 거라 되뇌면서 말이죠. 그런데 정작 돌아가시고 나니까 공허했어요. 며칠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처음엔 너무 지쳐서 그런 거로 여겼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며칠 전 카페에 잠시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너무 어색했어요. 뭔가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요. 아주 사소한 것조차 나를 위한 선택이 익숙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랜 기간 내 삶은 아버지에게 맞춰져 있었거든요. 주위에 돌볼 사람이 없었기에 시작했지만 어쨌든 내가 선택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는 전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마 그런 일상에 길들여져 버린 것 같아요. 작은 것 하나 선택하지 못하는 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문득 아버지를 데리고 병원에 왔던 게 생각이 났어요. 이게 일과 중 하나였으니까요. 이제 아버지도 없고 여기 올 일도 없는데 발걸음이 향했어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 일상이 아직도 나를 움직이게 하네요. 새벽에 눈뜨게 하고 이렇게 병원에 오게 하고 가장 고통을 줬던 일이 나를 움직이게 하다니 참 아이러니하죠. 단지 자식이라는 이유로 고통을 감당해온 그녀에게 무엇이 남았을까? 치매와 투석을 동시에 챙겼던 힘겹고 지난한 매일의 기억. 아버지에게 얽매여 이제는 내 삶조차 내 것이 아닌 느낌. 아니면 결국 손도 쓰지 못하고 아버지를 떠나보내야만 했던 자신의 무력함. 그녀의 공허함을 설명할 수 있는 건 수백 가지였다. 그러나 나를 찾아온 딸의 모습은 무력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그동안 그녀는 아버지를 돌보며 수많은 고통을 인내했다. 자기 자신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 생각했을지언정 그것은 엄연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 삶은 그녀의 또 다른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스 신화에서 시시포스는 신의 노여움으로 무거운 바위를 산 정상에 밀어올리는 형벌을 받는다. 온 힘을 다해 힘겹게 정상에 올려놓으면 바위는 순식간에 아래로 굴러떨어진다. 허무하고 희망도 없는 상황에 무한한 반복. 모든 것이 신이 짜맞춘 운명대로 흘러가고 여기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얼마나 부질없고 형편없는 운명인가. 하지만 수만 번을 오르내리며 무기력했던 시시포스의 마음속에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살아간다는 것이다. 남들이 보기에는 운명에 힘없이 순응한 듯 보이겠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을 함으로써 그는 신과 운명에 저항한다. 그녀 마음속 깊이 새겨진 살아간다는 강렬하면서도 소리 없는 투쟁이 공허함에 빠진 그녀를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 그 관성의 힘이 여기까지 뻗쳐 그녀를 진료실에 머물게 했다고 믿는다. 그 이후 딸은 진료실에 찾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와의 만남 이후 나는 여리고 지친 가족들의 모습 뒤 바위보다 강한 시시포스를 상상하게 되었다. 그녀는 분명 자기 삶을 살아가는 선택을 했을 것이다. 이제 위로조차 조심해야 할 정도로 환자의 보호자들이 약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는 모두 바위보다 강하다. 이 책은 다양한 치매 증상들이 만들어낸 슬픈 이야기들도 있지만
그저 슬프다기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큽니다. 그리고 인간다움이 뭔가를 생각해 보게 하네요. 인생의 마지막까지 정신이 들 때마다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결되려고 하는 그들의 가녀린 몸짓은 우리 일상에 묻혀 쉽게 잊히는 사랑과 연결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